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바로 이 가사에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곤드레 나물로 만든 김으로 성공 창업을 노린다. 바로 다음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세계로 나갈 곤드레 김,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다! 곤드레 나물의 이유 있는 변신, 100% 산채나물 곤드레로만 만든 곤드레 김 아이디어.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이쪽까지 좀 나와주시겠어요? 직접 곤드레를... 가지고 나오신 게 이게 곤드레인가요? 네, 태백 농장에서 가져온 곤드레 나물입니다. 이렇게 생잎은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봤어요. 네. 네. 이렇게 생겼구나. 지금 날씨가 추운데도 강인하게 살아남는 이 곤드레 나물 덕분에 제가 이렇게 결선에 놓고 이 김 덕분에 또 연예인들도 보고 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직접 신봉선 씨 보니까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팬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역시 네. 눈치가. 전 냉정합니다. 아직. 네. 예. 팬이라는 말에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 보여주셨고. 네, 옆에 우리, 계신 우리 네. 강래호 셰프님과는 셰프님. 예,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요거는 조미. 멘토의 방에서 강래호 셰프에게 맛에 대한 조언을 들은 약식 동원팀. 너무 두껍지 않아요, 이거? 기계 이거 더 얇아질 수 있어요. 네. 이걸 김밥을 쌌을 때 김처럼 일단 터지지가 않는 김을 곤드레가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에 이게 처음에 멘토링 할 때 만났을 때 두께감 때문에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게 부각인지 김인지 잘 모를 정도로 너무 좀 두꺼워서 네, 두께감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두께감도 굉장히 얇아지고 좀 더 김다운 곤드레 김이 된 것 같아요. 멘토링 이후의 발전이 좀 만족스러우세요? 예, 보니까 너무 고마운데요, 오히려. 아, 네. 네. 사실 국민선호도 조사해서 네, 마음 맞습니다. 아프게 5위를 하셨거든요, 네. 다섯 팀 가운데. 그래서 좀 절치부심하고 만드신 신제품이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아무리 편의점이라는 특성이 있었다 해도 네. 그 젊은 층도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진짜 추석이나 명절도 다 반납하고 저희가 네, 노력했습니다. 신문선 씨 지금 식사하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 식사하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네, 날카로운 질문 딱 지금 걸어주세요. 대체우시면 안 됩니다. 죄송한데요.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게 돼요. 죄송합니다. 맛을 인정.